명백한 권력 범죄입니다. 직권 남용입니다.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의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된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검찰이라는 기구는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 일은 단순하게 고발을 사주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정치적인 생명 혹은 시민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인권 침해적 행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검찰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검찰 권력을 일부 사람이 자신의 조직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유화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당시 윤석열 검찰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윤 총장의 가족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를 자행했습니다. 검찰의 검찰권 사유화이고 명백한 권력 범죄입니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위반이고 직권남용입니다. 국민이 목숨 걸고 쟁취한 민주주의를 위협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내겠습니다. 거짓과 침묵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고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치 중립을 목숨처럼 여겨야 할 검찰이 정치 공작을 했는지의 여부입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다고 했지만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고발 사주는 공익 제보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번 정치검찰의 반국민적, 반헌법적 중대범죄 시도의 진상부터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뭐 섣불리 뭐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또 김웅 의원조차도 그런 내용을 전달받았고 당에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보이콧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또 생각입니다. 고발 의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도 자체가 일단 이거는 무조건 법사위를 당연히 소집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 속해 있는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그 후보자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이 문제 본질과는 다른 정치적인 그런 대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사람에 대한 정치적 뭐 이 호호 유불리가 전혀 상관없는 국기문란과 관련된 헌정질서 유린 행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법사위에서 하게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안은 단독으로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와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야당에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관여하고 아닐까라는 의혹이 좀 폭주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는 그런 때문에 나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폭발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 지금 우리 박주민 간사님 이제 협상을 하겠지만 협의를 하겠지만 야당은 저는 들어올 거라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